자, 수업 해볼까? 네. 목소리, 수업 해볼까? 네. 목소리. 자, 나만 늦잔다서 안녕. 나만 늦잔다서 안녕. 안녕. 어? 잘했다. 이런 거 문까지 두드렸는데 맞죠? 집안에서 들어가는데 왜 못 찾았다? 자, 그럼 지윤이 질문 있지? 답지 들고 왔나? 어. 지윤 몇 개 있을까? 11-200세기? 어제 선생님이 미바라고 그 답지 하나 준 건 어땠어? 앞에 놔두고 왔어? 네. 112-2 27쪽 목색 그거 5번 몇 쪽? 27쪽 목색의 27쪽 몇 번? 5번 자, 보자. 파이팅 하자. 네. 자, 우리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걸리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우리가 최대한 접촉을 적게 하고 거리를 줘야 된다. 2m 정도. 네. 112-2 보자. 네. 녹색 27초. 서로가 우리 미생에 철저히 하자. 손 씻기도 잘하고 거리도 두고 알겠죠? 네. 웬만한 쪽쪽하지 말고. 자, X는 -1보다 크고 0보다 같대요. 보이나? 네. 그래놓고 가장 큰 수를 물어봤어요. 지현아 뭘 물어봤다고? 가장 큰 수를 찾아야 했어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지? 어? 네. 이 범위를 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니까 잘 해볼까? 그럼 이 범위 안에서만 먼저 보면 수직선 안에, 그죠? 네. 딱 보면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죠? 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강 전부 음수겠죠? 네. 뭐 제일 작은 게 -0.1이겠죠? 제일 큰 게 음수니까 이게 제일 크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겠어요? -0.9도 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가 제일 쉽겠노? 이게 제일 쉽겠지? 네. 이거를 X를 -0.1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걸로 그냥 가정하자. 뭘 잡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를 가정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네. 해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여러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하나 가정해보고 -0.1, -0.2, -0.3 쭉 있는데 이거라고 하나 가정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정하고 1번 X라고 잡아보자. X 첫 번째. 그럼 X는 -0.1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네. 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2번은 X분의 1이요. 그럼 -0.1은 -10분의 1이겠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X분의 1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가 쉽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1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이렇게도 1 나누기 x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나누기 x니까 1 나누기 -10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남의 세로 곱셈으로 고쳐야 되겠지? 네. 1 곱하기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 1분의 10으로 바꾸겠지? 네.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되겠어? 마이너스 10 돼버리겠지? 네. 우와, 그럼 -0.1하고 -10하고 봤나요? 어느 게 더 잘 나? 크게 뭐? 송현이 어느 게 더 잘 나? -0.1하고 -10하고. 그 우리 어떻게 돼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죠. 네. -10이 훨씬 작죠. 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이게 더 크겠죠. 네. 그럼 2번은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날라가야 되겠죠. 네. 요거만 봐도 x하고 x분의 1 중에서는 요 범위 안에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요 범위 안에서는 누가 더 커요? x가 더 크죠? 네. 그럼 이 안에 가장 큰 수에서 일단 날라갔겠죠? 네. 3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분의 1이지? 이것도 찍으면 1 나누기 x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1 나누기 -10분의 1을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네. 그럼 이거 1 나누기 그 제곱부터 없애야 되겠지? 네. 자, 1 나누기 이거 마이너스가 홀수지, 지수가. 네. 그대로 뭐가 되노? 마이너스. 세제곱 들어갔겠지? 네.
그럼 얼마 되노? 1000분의 1. 이래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000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00 되겠죠? 네. 자, 마이너스 0쪽이라고 다시 마이너스 1000하고 맞나요? 어느 게 더 작나? 마이너스 1000. 어, 훨씬 저쪽으로 가 있죠? 네. 어, 그래서 훨씬 작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어, 보니까 이것도 비교하면 x하고 x 세제곱분의 1도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네. 그럼 이 아이도 가장 큰 수에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4번. 지금은 중1 수준에서 쉽게 풀어주려고 예를 든 거야. 알겠지? 네. 자, 4번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그죠? 네. 들어가고 1 나누기 예를 들어서 어, x 세제곱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아까 이거 해보니까 마이너스 1000이었지? 네. 그럼 여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들어오고 마이너스 1000 되겠지? 네. 됐어 안 됐어요? 네. 얼마 돼버려요? 1000 돼버려요. 맞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까 계산했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래 되니까 x하고 x세제곱분의 1하고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있죠? 네. 누가 더 큽니까? 0, 0점이 마이너스 0점이라고 1000하고 누가 더 큽니까? 좀 이게 더 크죠? 네. 어, 이제 이게 나가봐요. 이제 이게 더 커요. 지금은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됐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다섯 번째 x 세제곱을 비교해봐. 맞지? 네. 지금 우리가 x를 뭘로 잡았지? 마이너스 0.1로 잡았지? 네. 그럼 마이너스 0.1의 몇 제곱? 세제곱. 자, 이거 거듭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홀수니까 뭐 되죠? 마이너스. 맞죠? 네.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아니면 10분의 1의 세제곱해도 된다. 네. 어, 이래 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왔죠? 네. 1000분의 얼마 됩니까? 1. 그죠? 마이너스 0.001이 되죠? 어? 4번이랑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어? 마이너스 x 세제곱분 1하고 맞죠? 네. 어, x 세제곱하고 누가 훨씬 더 큽니까? 이게 훨씬 더 크죠? 네. 그럼 이것도 날 이제 이거 날아가야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되고 있나? 네. 예를 든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왔죠? 네. 우리에서 x 세제곱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0.0001이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0.001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넣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네. 0.001이요. 하지만 아직도 이거는 천보다는 작죠? 네. 그럼 제일 큰 거는 몇 번이 되버려요? 네 번째 거.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제일 크게 되겠지? 자, 요렇게 한번 예를 줘봤어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어,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동의에 따라서 이 답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x를 뭐로 놓고 어, 마이너스 0.9로 놓고 한번 선생님 풀이 방식대로 풀어보고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지금 해봐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지? 네. 어, 그 대신 내가 어, 6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5번에서 나온 거 범위가 6번에 또 있으니까 조금 달라진 걸 예를 안 낼게. 요거 어, 마이너스 0.9 잡고도 집에 가서 해봐. 답이 똑같은지 동영상 보고 제가 찾아가면 할 수 있겠지? 네. 어, 동영상 잘 지키고 있나? 녹음되고 있나? 네. 어, 녹화가 되고 있나? 네. 자,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요래 놓고 난 풀어봐라. 네. 똑같이 됐어요. 지윤아 됐지? 자,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야 됩니다. 맞죠? 네. 일단은 어, 너무 두려워서는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걸린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맞죠? 네. 하지만,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걸렸을 때, 내가 진짜 걸리기 전까지 위생을 조심하고, 어, 모임 웬만하면 안 가고, 지금 학원도 안 해야 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거리를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독 다 하고, 위생하면서 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안 걸려야 되지만, 걸렸을 때, 남한테 안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최대한, 이렇게 벗지 말고 그 다음에 손도 다소 위생스럽게 씻고 알겠습니까? 손소독 때 준비해놨으니까 자, 해놓고 자, 그럼 6번 보이나? 네. X가 또 이번에는 아까 5번하고 자, 그러면 또 요 5번에도 범위 이렇게 네모치고 6번에도 범위를 네모쳐가지고 범위마다 답이 달라진다. 네. 어, 범위를 자주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맞죠? 네. 또 답이 가장 만수. 작은 수 찾으면 또 답이 달라지겠지. 네. 자,
그러면 또 요거로 우리가 재미삼아. 자, 요것도 수익선에서 보니까 제일 작은 놈이 0.1이겠죠. 네. 제일 큰 놈이 예를 들어 주가가 0.9999 나가겠죠. 네. 너는 어느 걸 잡는 게 편하겠어? 0.9가 편할까? 1이 편할까? 1이 편하지. 그 안에 숫자 중에서. 그럼 우리는 또 지금 X를 뭐라고? 0.1이라고 그냥 가상하는 거야? 네. 가상과 가상의 결론. 우리 마음대로. 알겠지? 물론 0.2 잡아도 0.3 잡아도 0.4 잡아도. 그럼 이 문제도 집에 가서 집에서 요걸로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집에서 요걸로도 X는 0.9 잡고도 세번고 같이 풀어봐야 돼요. 답이 같은지 다른지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지금 해봐야 돼. 알겠지? 네. 지금 해보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첫 번째 보기에서 또 가는 분수니까 X를 해보자. 알겠지? 네. X는 그냥 0.1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1이야. 0.1은 뭐 10분의 1 해도 된다. 맞지? 네. 자, 2번. 지금 가장 큰 수, 작은 수는 대소비교. 대소비교는 어떻게 되나? 수직선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더 크다. 맞지? 네. 왼쪽으로 갈수록 뭐 하는 거다? 작아지. 그럼 두 번째 거는 뭐예요? X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똑같이 1 나누기 X가 되겠죠? 그럼 1 나누기 되나 뭐 됩니까? 10분의 1. 그럼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10. 자, 여기서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그죠? X하고 X분의 1하고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X분의 1이 크죠? 네. 그럼 가장 큰 수를 찾으려 했으니까 작은 새끼 날려버려. 됐죠? 네. 그럼 또 세 번째 가면 가볼까? 네.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1 나누기 뭐가 됩니까? X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네. 바꿀 수 있어. 자, 이런 것도 지금 중1 예비니까 해주는 거야. 지금 중2나 중1 중간만 가도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풀어줍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대강 잡고 집에서 해봐. 누가 풀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 나누기, 자, 10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 나누기 100분의 1이 되겠죠? 네. 1 곱하기 100이 되겠죠? 네. 얼마 돼버려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랑? 2번이랑 3번이랑 비교해야 되겠지? 네. 그럼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1하고 누가 더 큽니까? x제곱분의 1. 그럼 우리 작은 새끼, 가장 큰 수를 보니까 작은 새끼 날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쌤이 마음대로 붙이는 거다, 그냥. 네. x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나오고 x를 우리가 뭘로 잡았지? 0.1로 잡았죠? 0.1의 제곱.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마이너스 x 제곱이. 이거 같은 나이라 했지? 네. 답이 같게 나오더라도 같다 하면 안 돼. 숫자에 따라서 답이 같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르다 가로가 있고 없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는 마이너스를 계속 그대로 봐야 되겠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01이 되겠지만 너가 잘 못하면 10분의 1의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0.01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자, 100하고 마이너스 0.01하고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네. 100이 더 크죠? 네. 비교하면 알 수 있겠지? 네. 그래서 x제곱분의 1과 마이너스 x제곱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더 크지? 네. 그럼 이 안 또 날아가야 돼? 안 날아가야 돼? 네. 제일 큰 걸 찾으니까 큰 거 남기면서 가는 거야.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는 위에 게 나왔어. 가로 붙은 게 나왔다. 맞지? 네.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왔죠? 네. 다른 게 지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네. 자, 그럼 마이너스 나오고 x를 얼마 잡는다 했지? 0.1. 0.1로 잡는다 했지? 네. 이거의 제곱이야. 마이너스가 짝수니까 뭐가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네. 그럼 이거 어머니 말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제곱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냥 100분의 1이 되겠지? 네. 0.01이지 그냥? 네. 그래도 100보다는 어떻게 되고? 작지? 네. 맞지? 네. 여기 아직까지 x 제곱분의 1하고 마이너스 x 제곱 있는데 이게 더 크지? 네. 이것도 날라가야 돼? 안 날라가야 돼? 날라가야 돼요. 6번 x 제곱분의 1. 자, 이것도 1나 분수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눗셈으로 꽂혀. 네. 1 나누기 x 세제곱이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네. x를 뭐로 잡으면 되겠어? 0.1. 세제곱 되겠지? 네. 1 나누기 10분의 1의 세제곱 되겠지? 네. 그 다음에 1 나누기 1000분의 1이 되겠지? 네. 1 곱하기 1000이 되겠지? 네. 1000이 되어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남은 게 뭐냐? 이거지? 네. 자, 그럼 x제곱분의 1하고 x세제곱분의 1하고 누가 더 큽니까? x세제곱분의 1. 이 새끼가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 새끼가 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집에 가서 이걸로 넣어갖고 너희들은 0.1로 풀지 말고 이걸로 풀어봐. 네. 혹시 조금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겠지? 뭐 하다보면 너무 숫자 길어지면 나눗셈이 안 되고 그냥 분수 조수로 놔둬도 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응. 그 0.9가 너무 어려우면 하다가 0.1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다 간성을 했다, 알겠지? 네. 어? 아니면 아까 5분도 그렇고 쌤이 0.9로 하라 했잖아, 그지? 네. 0.9는 너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0.9로 하지 마시고, 어? 네. 여기 안에 0.5가 있죠? 네. 0.5는 얼마예요?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5. 그럼 얼마 되나? 2분의 1이 있겠지? 네. 이거는 그냥 2분의 1로 한번 풀어보시고. X를 예를 들어 뭐라고 가정하자? 2분의 1. 네. 그럼 앞에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봐. 이해가 됐나? 네. 0.9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약분하고 이러면 좀 어려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저기 또 좀. 어. 4번은 괜찮아. 어? 28쪽에서 4번은 다 풀었어. 4번 이거 풀어보고 싶으면 정말 4번 별거 다 쓸게. 이거 이런 문제 학교 수행평가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 수행평가나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걸로 가지고 머리 쓰는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문제를 머리 쓰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똑똑해집니다. 시험은 없는 것보다 똑똑해지는 게 더 중요하지. 4번 꼭 풀어보고 질문해야 된다, 안 풀리면. 네. 한 번. 그리고, 저 요즘은 유튜브가 꼭 폰에서 자기 폰에 안 깔리더라도 집에서도 유튜브 유선으로 볼 수도 있죠? TV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그러고 컴퓨터로 가지고도 아무 큰 폰으로도 안 깔려 있어도 유튜브 안 깔려 있어도 그냥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갖고 치고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올리니까 화질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알겠나? 네. 그래 참 불쌍한 게 우리가 1,000명이 안 돼서 구독자 1,000명이 돼야 휴대폰으로 실시간 댓글도 주고 10분대 해놓고 하는데 실시간 방송이 안 되더라고. 화이팅! 같이 우리 참여 만들어보자. 28페이지에 3번 다음 수직선 위에 세접 ABC가 나타내는 수의 합을 구하라 있다. 그냥 수의 뭘 구하라? 합! 합을 구하라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수직선을 딱 봤어. 머리를 써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게임은 딱 그거예요. 누가 그 얼마만큼 자주 머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우리가 공부라는 게임은 머리를 쓰는 게임이야. 머리를 자주 쓸수록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좋다. 빨라지고 익숙해지는 게임이죠. 근데 자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게임입니다. 알겠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선생님도 못해. 자, 마이너스 1은 P라고 잡았죠? 네. 그리고 A가 있어요. 그리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Q는 8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 간격이 다 어떻다? 이게 다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요거 보이죠? 네. 요 기호가 같으면 같다라는 표시.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숫자를 누구만 수의 합인데 다 다라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하라는 소리지. 네. 그냥 PQ는 신경 쓰지 말고 세점 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하면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만 가르쳐줄게. 자, 너희들이 봐야 될 게 일단 이거야. 자, 선생님이 10개를 받고 있어. 몇 개? 10개. 너희들이 5개를 받고 있어. 선생님과 너희들은 차이가 몇 개입니까? 5개. 자, 너희들이 20개를 받고 있어. 내가 10개를 받고 있어. 너희가 너보다 몇 개 더 많아? 10개. 어떻게 했지 방금 두 문제 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숫자가 7이야. 너가 숫자가 5야. 이 간격의 거리가 얼마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어떤? 방금 3이고
18이다. 됐지? 이 간격의 거리를 알아. 두 점 사이, 간격의 거리. 다른 말로, 두 점 사이에, 두 점 사이, 뭐라고? 근데 지금은 수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논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중상, 중이 올라가면 이런 좌표 캐면이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지금은 우리가 뭐만 갖고?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알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초등학교 방식으로 따지면 이 거리 뭐 누가 일할 수도 있어요. 4, 5, 6, 7 해가지고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래도 돼야 안 돼? 네.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맨날 일하고 있으면 맨손으로 파고 있는 거겠지? 네.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썼어. 이제 중위로 올라갈 거야. 호흡이나 삽도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리고 집어가 잘난 사람들은 바로 뭐 지단이나 옛날에 지도 손으로 파고 호미로 팠을 건데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야 이거 쉬워 이런 거야 이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가 있는 거고 맞죠? 우리는 지금 따라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남하고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배워보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근데 아까 마침에 말했던 셈 방식이 뭐 있었어요? 8 빼기 3. 어? 파스칼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좋았어.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보이나? 네. 3이 마이너스 뭐 5야 뭐나?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위에만 갖고 놀았잖아? 네. 근데 중위 나가지고 이제 음수도 갖고 놀아야 되겠지? 네. 어. 어머 이제 어, 너희들이 신고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컨수 빼기 정수 했지? 그럼 이것도 수능 수수만 음수 나왔다고 어머? 이럴 필요 없지?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만 선생님 가르쳐주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컨수 빼기 작은 수 컨수가 얼마야? 3 빼기 마이너스 1 해보는 거야. 그치? 네. 3 빼기 뭐? 마이너스 1. 이거 머리 안 쓰는 사람들 이라고 하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다. 이 숫자와 이 숫자지? 네. 3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죠? 네. 쌤 뭐로 바뀐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뀐다 있지? 네. 그리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있지? 네. 얼마 되버리니? 다섯 칸이야 다섯 칸. 거리는 부호가 없다. 이해가 됐나? 네. 그럼 여기서 2, 1, 0, 마이너스 1.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맞아요. 맞아요. 큰 수 빼기 마음 된다? 작은 수. 그래, 두 점 사이 거리가 마음 된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일단 중위 때는 이거 빌게요. 알겠나? 근데 나중에 살다가 어느 게 더 큰 수인지 어느 게 작은 수인지 뭐 분수 조금 섞기 나오면 갑자기 통분도 안 되고 그러면 뭐 3분의 5, 뭐 어떻게 4분의 3 자꾸 이렇게 섞여 나오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4분의 3, 누가 더 큰지 막 좀 통분해도 갑자기 하려니까 막 힘들 짜증나지?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겠다. 이거지. 큰 수, 작은 수 확실하게 보이면 큰 수에 작은 수 빼면 돼, 안 돼? 네. 근데 나 조금씩보다 좀 더 이제 된다. 머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싶다. 그럼 이래 되면 3에서 8을 뺀 것도 알겠습니까? 네. 1에 뺀 거랑 8에서 3을 뺀 거랑 답이 같게 만드는 거.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은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돼버리지. 이거는 뭐냐? 뭐가 돼버리지? 네. 이 두 개가 깎여나면 뭐 하면 돼? 같아져 버리지. 네. 5로서 같나 안 같아? 네. 맞지?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3 빼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빼기 3하고 있잖아. 네. 이거는 답하면 5였지? 네. 그지? 네.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5 돼버리지. 네. 답이 같아야 달라요. 근데 1에 빼든 절에 빼든 각게 만들어 보려면 뭐 해버리면 된다? 절대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위 올라갈 때까지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돼. 알겠지? 근데 누가 큰 수인지 누가 작은 수인지 하다가 잘 안 찾아질 때도 갑자기 안 보일 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절대값 알겠나? 어 그니까 아무 숫자에서 알겠지? 절대값 빼기 하면 돼. 절대값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A 빼기 B 이 A, B는 아무 때나 해도 산다? 없는.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절대값에 뭐라 한다. 차.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돼. 네. 하지만 잘 안 될 때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값에 차를 해버리면 그 답이 그이다.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1에 빼는 절에 빼는 상관? 그러니까 큰 수에 작은 수 빼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절대값 차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 큰 수에 작은 수를 빼는 상관? 그럼 조정사의 거리가 티 났어. 저걸 기억해야 된다. 네. 진짜 중요한 거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그리 됐지? 어, 동영상 볼 사람 빡 떼고 필요하면 또 찍어서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 알겠지? 그건 자기 알았어. 자, 이 문제 하나 풀기에도 선생님 오늘도 수업을 해줬어. 일단 두 점 사이 거리는 절대값에서 차. 뭐라고? 절대값에 차. 됐어요? 됐어요? 절대값 차를 하면 다 답이 똑같지? 어, 그러면 컨셉의 작은 수를 뺀다. 우리는 그 대신 컨셉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도 오케이. 수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컨셉에서 작은 수를 빼도 되고 절대값에 뭐라 된다? 차.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절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 절대값에 차를 하면 된다. 됐지? 네. 그럼 이걸 기억하고 이제 지울게. 그래서 지금도 넣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기회는 자주 올 거야. 네.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말이 들린 사람은 처음부터 선생님 시킨 대로 따라와서 지금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안 따라오다가 우리 지은이처럼 처음에는 좀 뭐야 저런 새끼 이상한 새끼 싸이 새끼 이러면서 내 말 안 듣다가 어? 다른 사람이 야단맞는 걸 보고 어? 안 되네 진짜 따라가야 되겠네 하고 지금 지은이가 엄청 열심히 따라오는 아들도 있고 나인이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조나 형도 그렇고 혜원이도 그렇고 지금 맨 중간에 어 차려야 되겠구나 진짜.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고 괜찮아 이제 중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걸 또 보고 배우는 거야 잘 따라오는 사람도 또 하다가 또 뭐 한두 달 뒤에 또 안 해버리면 또 처지겠지 네. 또 안 따라오는 사람은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또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저 아들하고 차이 많이 났네 에이 안 되겠네 지금 뭐 스무 살도 아니고 서른 살도 아니잖아 맞지 그치 이제 중위 레벨인데 좀 처졌더라 꼴짜더라도 따라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지금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야 되겠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점 P와 점 Q의 P와 Q의 거리 이렇게 이걸 P와 Q의 별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됐나? 구할 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거리는 뭐 알아있죠? 절대값에 차.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다. 아이? 그럼 절대값에 차지. 어? 네. 누구에서 누굴 뺄까?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절대가 9가지 됐지? 이해가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거리가 몇 칸이다? 9칸. 아, 진짜 짜증나네. 9칸 맞죠? 네. 그죠? 거리나 무게나 길이는 부호가 없다. 요소 여기까지 몇 칸 돼요? 근데 그거를 자, 몇 등분 했어요? 몇 등분 했어요? 맞죠? 네. 그러면 9를 4등분하면 한 칸에 얼마인지 나오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 거리를 9를 4등분했더니 거리가 얼마예요? 4분의 9. 안 떨어지면 그냥 하면 돼요. 네. 4분의 9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분의 9입니다. 한 칸에 거리가 얼마라고? 4분의 9. 9.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갑시다. A점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기준은 어디에서 잡느냐? P에서 잡느냐? Q에서 잡느냐? 자, 이 말이 내가 있는 위치가 있어 됐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m고 여기서는 200m 자, 그럼 어떻게 할지 나의 위치를 두 개로 말할 수 있지 어? 나는 집을 기준으로 기준이 중요하다. 아이? 나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어디에 있어? 나 그냥 100m 있어. 나 200m 있어. 사람 찾아오겠나?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00m라고 잡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 나는 집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어, 학교 쪽 또는 플러스 쪽. 이해가 됐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전라도랑 경상도 가면 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투리 좀 많이 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저, 어, 요, 우체국 찾아가면 어떡하냐? 저로 쭉 가면 된다. 어, 쭉 밑에. 어. 그 외국 사람들 오시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찾아가. 신기하게. 정말 똑똑해,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외국 사람들 그걸 못 떠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얘네 물어보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어,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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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된다. 오씨 못 찾아. 그래서 외국들은 우리를 맵블럭블럭블럭 정해라. 맵블럭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타는 거야. 왼쪽으로 타는 거야. 정확하게 맵 밑 어디에 거리 딱 정확히 말해줘. 그러면서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우리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지만 저 문화사 오래 살아서 다 알아듣죠? 어, 저자 저자 다 알아듣습니다. 맞죠? 여기서 안 돼. 정확히 말해주죠. 그럼 난 집에서 어느 쪽으로? 학교 쪽으로 맵 밑 땡 밑. 근데 나는 학교를 기준으로 잡아. 나는 학교에서 어느 쪽으로? 집 쪽으로 200m. 그럼 A라고 있지. 누구누구를 기준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을 P를 기준할 수도 있고 Q를 기준할 수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A를 P로 기준하죠. 한 칸에 4분의 9라 있지. 중요한 거야. 그럼 A는 그제 P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어? 학교 그거 어디로? Q 플러스 쪽이지. 네. 플러스 쪽으로 얼마만큼? 4분의 9만큼 가요. 이해가 됐나? 됐죠? 다시. 그래서 A만 바꿔도 두 개를 할 수 있어. A는 그지? 네.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맞지? 네. 얼마만큼? 4분의 9만큼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네. 또는 A점은 8을 기준할 수도 있겠지. 네. 8에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4분의 9가 몇 칸 왔어? 몇 칸? 세 칸. 이해가 된다. 이거랑 이거랑 뭐 한 거다? 똑같다. 네. 똑같다. 네.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모두가. 계산하기 편합니다. 뭘 써도 된다? 뭘 써도 된다? 알겠지? 근데 세 개를 더 알아있지? 네. 세 개를 더 알아있지? 네. 그럼 세 개를 더 하니까 우리는 분모가 다 같으면 좋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 너희들이 이 음수 빼기 더 하기보다는 이게 Q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세수를 다 적어볼게. 알겠지?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도 P점, Q점 다 잡을 수 있지? B를 만약에 Q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4분의 9가 몇 칸? 두 칸 1에 잡을 수도 있겠지. 또는 B를 이걸 기준 잡을 수도 있겠지. 네. 8에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4분의 9가 몇 칸? 두 칸. 됐어, 됐어. 물론 여기 뭐 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네. 자, 그 다음 C도 잡을 수 있겠지. 네. C도. 너가 C를 이 아이를 기준 설명해 볼래?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맞지? 네. 4분의 9가 몇 칸? 세 칸 잡을 수도 있고 C는 이걸 기준 잡을 수도 있지. 네. 어디에서? 8에서 네. 어느 쪽으로? 4분의 9가 몇 칸? 한 칸.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계산해 보면 이 답이랑 이 답이랑 맞다? 같다. 숫자 같이 나온다. 네. 근데 선생님은 8을 기준으로 잡아서 좀 계산을 편하도록 오늘 그렇게 풀게. 알겠지?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인데 그럼 집에 가서 너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준 거를 또 계산해갖고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해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거 두 개가 답이 똑같은지도 다 계산하면 해보는 것도 좋아 안 좋아?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해봐야 된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못 따라오면 돼 여러분들. 그럼 A는 자 선생님 8 빼기 4분의 9 곱하기 3 아까 풀어놨지? 네. 더하기 B는 8 빼기 4분의 9 곱하기 2. 그죠? 네. C는 8 빼기 4분의 9.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두 가지. 너는 그래도 좀 너한테 결석을 많이 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결석 많이 하면 이게 좀 어렵고 재밌게 가죠. 알겠습니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학원으로 나가는 오랜만에 선생님이 선물을 줍니다. 좀 고난이도에 재밌게. 알겠습니까? 분류가 다를 때.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해서 풀어도 된다. 네. 근데 좀 수준이 높으니까 분배법칙 있죠. 네. 분배법칙 있죠. 네. 분배법칙을 써도 되는데, 그냥, 오늘 그냥 하자. 그냥 계산하자. 네, 이제 분배법칙 쓰는 거. 나 똑같은 거 묶어 내려가 있었거든. 네. 그냥 이거 계산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약분 안 되죠? 이거 약분 되는 것도 있고 부모 사로 놔두는 게 다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괜히 충분해야 된다 나중에 맞지? 네. 약분 된다 약분 했고 해야겠다 맞지? 네. 그럼 8을 고쳐보자. 8은 4분의 얼마야? 4분의 32지? 맞나 안 맞나? 8은 4분의 32 맞지? 네. 그럼 이거 4분의 32 빼기 맞지? 네. 어 4분의 아유 잠시만 4분의 32 빼기 3구 얼마고? 27. 됐어. 이거 보이지? 네. 다음 이거 4분의 32 빼기 2구 18. 플러스 4분의 32 빼기 9. 됐어. 네. 이걸로 4를 아무 보내도 되지만 나중에. 자 이거 4분의 이거 32에서 27 계산하면 얼마예요? 32에서 27. 되지? 네. 5 맞지? 더하기 32에서 18. 4 되고 14 맞지? 네. 어? 네. 여기 32에서 9. 선생님 산수 못한 적 해줘. 23이가? 네. 어?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되나? 네. 그럼 이거 4분의 19. 19 더하기 24. 41이가? 42가? 42제? 네. 42 됐죠? 네. 약분 되겠네? 4로는 안 되나? 4로는 안 되지? 네. 2는 4, 2는 4, 2는 2. 2분의 21이네? 네. 하기 2분의 21. 그럼 2분의 21 일어나도 되고, 알겠나? 네. 답지에는 또 소수로 나타냈어. 그럼 21 나누는 게 마음대로. 2하면 되지? 네. 2는 2. 그럼 이거 1 떨어지고, 안 되니까 0 떨어지고, 0 붙고 2, 5, 10. 이리 가야 안 가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 10.5.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수나한테 답이고 소수한테 답이 나이? 네. 자기는 분수했는데 나 소수는 그냥 틀린데 이런 거 아니다. 네. 이제 쉬운 문제. 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요렇게도 풀지만 자기가 요렇게도 풀어볼 수 있어 없어? 진짜요. 절대로 쉬운 문제 없다. 재밌지? 그래서 얘네도 지금 파란색을 잘 따라오고 녹색을 파란색 빨리 다 풀고 서로부터 똑같은 단원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덧셈 뺄셈 하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파란색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 쓰는 독보다 똑같은 단원에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엄청 수준 높은 데서 놀고 있고 알겠습니까? 누구는 아직도 알라처럼 놀고 있고 그 수준은 누가 맞춘 거야? 자기 이제 그걸 하자는 거야. 이해가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혹시 또 질문 있나? 일단 질문 없나? 네. 그러면 문자를 사용하시겠어 선생님. 한번 쭉 복습해준다 했지? 네. 남은 10분 동안에 문자를 사용하시겠어 복습해준다. 효과 잘 되고 있지? 집에서 아까 내가 책 검사 다 해보니까 너희들 지금 살짝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뭐 세상이 안 돌아가나? 아니요.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누군가 병이 걸려서 뭐 확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현실적으로 물론 이게 너무 냉정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너가 지금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은 뭐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될래? 나쁜 사람 될래? 이런 거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단 최대한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하지만 어차피 일어났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 중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걸려다 생겨났어.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옛날처럼 뭐 걸어다니고 막 차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뭐 이것만 할 때는 뭐 자, 심지어는 100년 전만 해도 함안에서 살면 함안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고 살았다. 맞지? 교류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심지어 비행기로 배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는 전 세계 가나요. 그럼 우리나라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 그리고 일단 우리는 조심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 걸렸어. 어떻게 넘어와버렸어. 맞지? 막을 수 있었다면 최대한 막았어야 되겠지. 근데 못 막았어. 저 그럼 일단 일어났어. 아직도 한 달 전에 못 막았네. 와 두 달 전에 못 막았네.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치? 심지어는 그 불쌍한 어른들 봐봐.
어? 이름 가지고 이 이름하고 저 이름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지가 정확히 하면 이름 갖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확진자 뽑는다 5,000명이 넘어가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30명이네 29명이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름 갖고 싸우고 마감님 못 막아 그래 이름 앞에 못했잖아 됐어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맞아 안 맞아? 일어난 일은 지금부터가 중요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바로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내가 따라잡았다 못 따라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이해가 됐지?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돼 나 코로나 때문에 안 할래? 학교도 안 가니까 안 할래? 그러다고 시간이 안 가나? 간다 맞자 근데 두려워서 집에만 들어올게 물론 조심하면서 움직여야지 계속 집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 맞죠 그지? 세상이 멈춰버린다 필요한 게 있다면 사러 가 그 대신 조심해야 돼 맞지? 어.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가게도 돌아가고 세상도 돌아가겠지 내 혼자 집 밖에 있다고 되는 거나? 아닙니다 어른들을 보고 배워 좋은 모습도 배우고 나쁜 모습도 배우고 알겠지? 선생님도 보고 배우고 선생님한테서도 아주 나쁜 모습도 많다 알겠지? 어. 좋은 모습도 부러운 거 배우고 나쁜 모습이 아 차라리가 편하네 나쁘게 하는 모습이 편하다고 해서 그걸 배우면 안 돼? 어, 선생님한테서 나쁜 모습 절대 배우면 안 돼? 혹여 너한테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한다든가 선생님 나 인격적으로 타격받았어 그러지 마세요 해야 된다 선생님 잘 모를 수도 있지 어 선생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누구한테 농담한다고 던지고 누구한테 막 한 행위인데 그게 누구가 싫어할 수도 있어 어. 참으면 안 돼 아무리 친해도 나 그 기분 나빴어요 선생님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돼서 야단을 맞을 때도 인격적으로 야단 맞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런 것도 배워가야 돼 안 배워가야 돼 그렇지 그게 자 지금부터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잘 잡아야 된다 아이? 살짝 요즘 안 하더라 하자 아이?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봐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의 생략이지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영상을 봤겠지만 자 숫자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문자지 곱셈이나 나눗셈은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인데 기억해 뭐라고? 수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 여기에 지금 이거 있어 수와 수 있어 수하고 수 사이에 곱셈 나눗셈을 생략하면 이해가 됐나? 숫자하고 뭐 사이? 문자 문자하고 문자 이렇게만 없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8에서 곱하기 없었다 이 맞습니까 이게? 안 되죠? 꼭 없애려면 중간에 점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2.8하고 알겠나? 중간에 숫자 사이 숫자 사이도 뭐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점 찍고 밑에 점하고 중간에 점하고 다르다 그 혹여 중간에 점이 딱 있으면 그건 곱하기 생략이라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잘 안 쓴다 알겠지? 네. 그리고 A 곱하기 B가 있지? 네. 또는 2 곱하기 B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문자와 문자 사이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그냥 생략해도 뭐가 있다 중간에 곱하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해가 됐나? 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영상 다 찍어놔줬다? 네. 봐야 된다 네. 여기에 어, 중간의 점이다. 중간의 점을 찍어서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 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없을 생각이 든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동그라미 1번 수를 문자 앞에 쓴다. 항상. 알겠나? 네. 5 곱하기 A는 5A B 곱하기 마이너스 3B 있지? 네. 그래서 9호 먼저 적고 플러스는 생각해도 되지? 네.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적고? 마이너스 3 적고 B 이해가 됐나? 부호 먼저 숫자 먼저 그 다음에 문자 됐어 안 됐어? 그럼 만약에 B 곱하기 A 곱하기 뭐 D 곱하기 C 이래 돼 있지? 네. 이거는 무슨 순서? 알파벳 순서 이해가 됐나? 네. 이왕이면 알파벳 순서 동영상에 와 있다 그 다음에 1번에 2번 이거 별표 될게 문자 앞에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생략할 수 있다 했지 네. 아, 진짜 중요한 거야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 지금 최대한 너희들이 또 너무 쉽게 생각 걸리는 거 뭐 걸리지 마 어떻게 하라 너무 조심해야 되면
최대한 안 걸리려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안 돌 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걸려서 남한테 안 옮기는 게 중요하고 걸렸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 걸렸다고만 뭐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걸렸다 싶으면 빨리 자가격리 들어가고 알겠나?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싶으면 하방 이상 걸리면 보지 않고 맞죠 그죠? 딱 우리가 수칙을 지켜가면서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걸렸을 때 남한테 안 옮겨야 되겠지. 그런 수칙들을 잘 챙겨야 돼. 자 숫자 앞에 1을 생각했습니다. 1 곱하기 A 있지? 그냥 A. 그럼 앞으로 모든 이런 다 생략이 되니까 곱하기 이해가 됐지? 어. 자 그러면 진짜 1 곱하기 5도 5인 거야. 이것도 곱하기 생략했다 생각해도 돼. 재미삼아 뭐 그런 건 아니죠. 재미삼아 그랬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어. 그 다음에 A 곱하기 1 곱하기 B 이래 돼 있지? 네. 그럼 숫자 1을 앞에 썼는데 1제곱 곱하기 AB가 됐지? 네. 곱하기를 생략해도? 됐지? 근데 이게 중요해. 0.1 곱하기 A야. 집단에는 잘한다고 0.A 틀려. 1을 생략하라 했지. 0.1을 생략하라 소리 안 했지. 이해가 됐지? 네. 그치? 이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 0.1 곱하기 A는 0.1이라는 뭔가 곱하기 A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1은 생략할 수 있지. 0.1을 생략하는 거는 아니다. 이해가 됐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0.001 곱하기 B가 있다. 이 1 생략하는 거? 아니다. 0.001 적고 B 적어야 돼. 생략하면 안 돼. 누구만 생략할 수 있다? 1. 1만 생략. 올로지 단지 올리고 1만 생략할 수 있어. 0.1은 1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있어. 마이너스 1이 1입니까? 아니죠? 네. 1만 없앨 수 있다 했죠? 네. 이거는 마이너스 엄연히 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지. 네. 부호 결정해야 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네. 그럼 1 곱하기 A인 거야. 절대값 하고 절대값 곱.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호 결정하고 절대값의 곱이죠? 네. 기본 철지. 다시는 안 한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5고 1 곱하기 A에서 1은 생략해도 되지. 이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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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해됐지? 됐나? 됐어? 안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0.1 곱하기 A인데 이것도 집단에 잡았다고 마이너스 0.A 됐다 안 됐다? 절대 안 된다 알겠지? 네. 1만 생략한다 있지? 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 마이너스 5고 0.1A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건 알겠지? 네. 중요한 건. 근데 씨, 누구에게는 이거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배워갖고 맨날 한 사람은 누구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겠지? 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문자와 숫자, 숫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 곱하기를 생각하는 걸 처음 배웠지? 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 집에서 언니나 오빠들이 매일 또 배웠다고 집단을 잘한다고 누구 무시할 수도 있겠지? 신경 쓰지? 일단 내가 처음 배운 거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익숙해질 때가 나는 거야. 난이 뭐 이제 그거 알아. 빈신아 봐봐. 신경 쓸 필요? 내가 지금부터 알아. 왜 남 눈치를 보고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모르면 내가 왕을 쓰지. 왕을 쓰지부터 발 올라가고. 맞죠? 맞지?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지지 알겠지?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1번에 4번 같은 문자나 숫자는 뭘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거듭제곱. 그래서 문자는 거듭제곱을 써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뭐 이래 나왔죠? 네. A가 몇 번? 8번. A의 세제곱 B 이것도 뭐 알파벳 순서 알겠지? 네. 숫자는 웬만하면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라 알겠지?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뭐 뭐가 나왔다? 숫자부터 먼저 계산. 2호? 10. A 한 번, B 제곱. 됐어. 됐어. 알바를 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해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2번. 나눗셈은 생략하고 싶으면 분수의 꼴로 바꾸고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얘가 됐지? 네. 나눗셈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 네.
그치? 그러고 다시 며칠 전에 영상 보면서 선생님 2페이지에 그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항상 선생님이 안 배웠는데 안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줄 수도 있다 알겠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유치원생 처음에 왔을 때나 어? 길 건널 때도 손잡고 건너고 맞지? 엄마가 차도 태워주고 막 이란다. 지금도 그랬기가 욕들어온다 중1이거든. 맞지? 그럼 지금도 수업 시간에 하나도 중1 수준답게 배우고 난 뒤에는 맞지? 나중에 너 스스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네. 이런 것들 다 읽어봐야 되겠지? 네. 그리고 요 공식 요거 외우지 말고 동영상 찾아라. 며칠 전 동영상 있다. 문자식 동영상이 선생님 기호로 가지고 쉽게 찾고 막 변형하는 방법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노래하는 거 알겠지? 네. 그리고 오늘 것도 보고 며칠 전 것도 다시 봐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알겠지? 편하게 봐. 꼭 공부해야지 이렇게 보지 말고 재미삼아 또 보고 또 보고 이어폰 꽂고 알겠지?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선생님 몇 문제 예를 들어서 풀어놓은 것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거 꼭 봐야 된다. 네. 그럼 질문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파이팅. 잘했어요. 힘든데 잘했다. 응. 고생했다.